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큰일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비상계획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신규 확진자 수나 교통 이동량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중환자 환자 발생을 예측하는데 조금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령층 어르신들의 감염 확진자 수 자체를 조금 따로 좀 추계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층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 특히 이제 신규로 추가로 접종되는 분들도 좀 계속 봐야 될것 같고, 또 이제 돌파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령 어르신들의 추가 접종, 3차 부스터샷 접종률 같은 지표도 좀 같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이동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국민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맞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 생활을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경우에 중환자로 이완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지금 통계로도 젊은층의 중환자 수 비율 자체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의 어떤 위험률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들 고위험군 중심에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이 독감인데요. 작년에는 독감 환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2주 만에 두 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독감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단 외래 환자에서 이제 독감 의심 환자분, 그러니까 발열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또 기침이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가 어느 정도 많이 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게 되면 독감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호흡기 발열 환자가 좀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호흡기 환자분의 검체를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사를 통해서 원인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추가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검사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지는 않고 물론 이제 적은 표본이긴 합니다만은 한60% 정도는 이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독감으로 인한 실제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전파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시고 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나 밀집된 환경 같은 데서 좀 피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이제 잘 걸리실 수 있는데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코로나 돌파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걸렸을 때더 위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독감에 잘 걸리시는 분 자체가 호흡기 면역력이 약하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19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 감염에도 취약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에 감염이 되시면은 인플루엔자에 직접적인 사망보다는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걸리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플루엔자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예방 접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면은 이제 열이 나고 호흡기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격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